이게 뭐야?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, 도대체 뭘 파야 버켓이 이 지경이 될지 궁금하지만 대답해줄 이 하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짱돌로 받쳐주고 정을 이용해 정감 있게 쳐줍니다. 절단을 진행하는데요. 고된 작업이지만 멈출 순 없죠. 절단기 들고 정속주행을 해버리다니 미쳤죠 돌았죠 어메이징하죠. 이 녀석도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잘라줘야 합니다. 접혀입니다. 이별했죠. 근데 절단기로 절단했는데 왜 한 번에 안 떨어지는 거지? 미련을 버려 이 녀석아 넌 오늘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. 볼트너트도 개작살이 나있기 때문에 빼기 위해 개작살을 내는데요. 다 빼고 나면 개작살이죠. 오늘은 일단 패고 봅니다. 깨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. 그라인더를 사용해 살려줄 녀석은 표면 마감을 해줄 겁니다. 배선박에서 잘라낸 철판을 필요한 만큼 잘라줄 겁니다. 대놓고 자른다니 실망이지만 대놓고 해도 피지컬은 피지컬이니 너무 실망하면 우리 형 섭섭하죠. 자른 철판을 로켓 배송에 실어 절곡집에 갈 겁니다. 절곡 가게에 왔는데요. 형 이거 절곡기 아니고 프레스인데. 형 우리 리뷰 보고 당한 것 같은데. 형 이거 프레스라니까 내가 안다니까. 진짜 잘하니까 프레스로 하던 뭘로 하던 별점이 높죠. 다시 실어 버켓으로 왔는데요. 둘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바로 합방시키는 게 꼭 조선시대의 혼인문화를 보는 것 같네요. 아차차 길이가 부족하니 추가판을 올려 작업합니다. 버켓 모양이 나와버렸죠. 아 여긴 아까 개작살 났던 부위인데 결국 잘라버리네요. 근데 그냥 자르면 어케 하던 찰나 새로 판을 잘라버리죠. 제가 괜한이심을 했죠. 새로 만들어준 판을 올바른 위치에 이식해주고 내부 용접을 마무리할 겁니다. 기똥차죠. 기맥히죠. 이 친구 일 잘하네요. 이제 매드맥스 영화에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외장 작업을 해줄 건데요. 내구성 강화를 위해 여러 파츠를 추가해 줄 겁니다. 이런 버킷이라면 사막의 모래 따윈 바로 개작살 내버리죠. 진짜 기괴한 모양으로 완성되고 있는데요. 보면 볼수록 간지나네. 도대체 뭘 붙인 거야 이거. 파츠들도 마무리 용접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요. 한눈판 사이에 이빨을 달아버렸네요. 속상하네. 정말로 완성.